자, 그러면 우리쯤에서 그거 한번 갑시다. 난 이 형을 도통 알 수가 없어.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과연 소희짱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이성을 좋아하고 어떤 이성을 사모하는지 소희짱의 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도 내를 몰라. 그렇지. 이장형 월드컵! 예! 편하다. 기존의 연예인들로 가면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얘네 싫어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캠. 역캠. 여자 역캠. BJ로 준비를 했습니다. 소희짱에 의한, 소희짱만을 위한 여자 BJ 이상형 월드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소희짱 얼굴 다 비치고 채용. 진정성 있게 가는 거예요. 나는 근데 현실성 있는 여자로 고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현실성. 그러니까 무슨 만날 수도 없고 택도한 여자는 절대 모릅니다. 응, 알았어. 네. 남자고 좀 포부가 커야죠, 형. 아니, 나 그런 거 싫어. 또. 만날 수 있는 여자 BJ가 누가 있어요? 야, 뭐야, 이게. 아, 나 왜 화면 거운 거야? 그러니까. 버벅을 하네. 사연이도 있어? 어디, 어디? 사연은 너무 이상을 하긴. 난 한글은. 그만. 자, BJ 이설 대 BJ 류지혜. 어우, 둘 다. 아, 초반부터 조금 약간 어렵네요. 아, 나 크다. 둘 다 제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류지혜 씨랑 맞아, 알죠. 아. 형 큰 여자 어때요? 뭐가 큰 거예요? 키가 큰 여자. 저는 키 큰 여자 좋아합니다. 아, 키 큰 여자? 근데 키 큰 여자 좋아하는데 유지가 크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설을 고를 겁니다. 이설. 이설을 고른. 자, 쇼리대! 아니, 그거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갑니까? 왜 그러는지? 아, 뒤에 남아있으니까. 뒤에 남아있으니까. 최슬기님은 제가 최근 방송에서 봤는데 성격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쇼리를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아, 쇼리 사기 사진 보소. 네, 쇼리 고르겠습니다. 아, 형 안다고 고르는 게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아, 근데 형, 이 형은 현실기를 모르잖아요. 그래, 뭐, 모르는 사람. 아, 나 화제 왜 자, BJ 띵요리님인데, 아, 우리 귀염둥이 서윤이. 아, 이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띵요리 더 많이 아는데. 아, 서윤이도 있을 게 진짜 어렵네. 서윤이 가야지. 누가 봐도 서윤이지. 원유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볼 건데요. 네, 현실성 있게. 현실성 있게. 서윤이가 좀 약간 착하고 뭔가. 내 네, 하고 이야기할 때 내 눈도 많이 바라봐주고. 아, 진짜? 서윤! 서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허윤미,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누구 나와도 돼요? 저는 허윤미 씨를 처음 봤는데. 어디서요?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오. 네, 저는 허윤미고. 어, 허윤미의 기미부 승자는 네. 허윤미. 자, BJ 세경 대 BJ 박현서. 아. 어우, 자세가 뭐. 네, BJ 세인이 그 심형일 때부터 봤기 때문에. 네. 성격이 좋으시더라고. 네, 근데 박현서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쁜데. 네.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세경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BJ 세경. 흥미진진합니다. BJ 윤마 대 BJ 아, 향이! 향이님을 제가 모르네요. 외모가. 아, 향이님 아, 정말 매력있어요. 외모 봤을 때 상당히 귀엽고. 근데 윤마가 성격이 좀 좋긴 하지. 나는 성격 좋고 뭐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진짜 무슨 장가가려나. 아니, 윤마. 아니, 너무 저, 아니 우리나 여자를 고르면 저 결혼가게 돼서? 결혼가게야. 나이가 있으니까 뭐. 어, 아니, 결혼은 안 할 건데. 네. 마인드만 그렇다는 거지. 누구 할 거예요? 윤마 들어가겠습니다. 어, 윤마. 네, 윤마 성격 좋습니다. 자. 야, 왕주! 자, 셀리 아, 대 왕주! 잠깐만. 아니, 아니다. 자, 여기에서 저의 그게 나옵니다. 어. 제가 만약에 외모만 보고 몸에 보면 셀리를 고르겠지만. 아니요, 아니요, 왕주도 몸에 좋아요. 왕주가 커요. F인가, 네? E인가 그래요. 아, 진짜? 근데 왕주가 성격도 좋고, 뭐 이런데. 셀리님도 성격 좋아요. 그런가요? 저는 아직 그걸 못 봐가지고요. 왕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왕주! 오, 왕주! 저는 등치 큰 여자도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왕주님 디스 하시는 거예요. 뭘 디스야. BJ 지효님 대 BJ 도안. 아, 도안. 도안 성격 좋은데, 지효도 좋은데, 이거. 근데 이게 참 진짜 쌍박인데, 지효가 키가 커. 내가 키 큰 여자 좋아하잖아. 지효! 그리고 도안은 창원에 살아서 안 돼. 멀리 아, 살면 저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없으면 안 됩니다. 지효님은 강남 사시는 거예요? 강남이면 그래도 뭐 강남 사시니까. 아, 예, 지효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그 다음에 8강 들어가도록 어려워, 하겠습니다. 이거. 자, 이제부터 좀 썰을 풀게요. 네, 스타트. 이설 대 쇼리! 야, 이거 어렵네. 둘 다 비슷한 거 보소. 느낌 비슷하잖아. 나이가 다르잖아, 나이가. 나이는 다르지. 친한 거 누구랑 더 친해요? 쇼리가 좀 더 친하긴 하죠. 더 많이 만나봤고? 어, 그렇지. 많이 만나봤고, 이제 제일 처음 쇼리 방송 안 할 때 내가 이제 아프리카 태권 또 장본이기 때문에. 어, 그럼 쇼리는 소희짱이 키웠다? 어, 그걸. 오. 오~ 쇼희짱이다, 쇼희짱. 쇼희짱. 자, 이설 대 쇼리 빨리. 아, 이설 너무 괜찮은데. 뭐? 고민하지만. 만약에 이걸 내, 여자친구를 생각한다면 고르는 겁니까, 이거? 어. 예? 진짜 어, 내가 오늘 밤 둘 중에 한 명, 둘 다. 소희 오빠, 소희야, 오늘 나랑 있어줘. 그런 상황인가? 그러면 나 이설 고를게요.
아, 이건 너무 원나잇 각이잖아. 그런 느낌 말고. 아, 진짜. 진짜 진심으로. 만나보고 싶고, 뭐, 얘기도 해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쇼리는 이제 뭐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형, 어차피 인사를 걸을 거였으면 빨리 고르지. 맞아. 그니까, 오히려 쇼리 누나한테 미안하다. 아이, 뭐, 미안해. 자, 인사 골랐고요. 자, 두 번째, 서윤대 BJ 왕조. 왕조 성격이 참 좋은데, 네. 단점이 있어. 어. 나 잘생긴 남자만 좋아해. 그래서 내가 왕조한테 들이대도 난 안 들 거기 때문에. 아니, 서윤, 뭐, 서윤 씨도 잘생긴 남자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서윤은 생각이 그래도 좀 나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스타일도 고를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 서윤 씨가 봤을 때 소희짱 네. 오빠 어때요? 100점 만점에. 75점. 어, 75점. 콜? 서윤 그러더라. 자, BJ 허윤미 대 BJ 윤마. 아, 근데 윤민이 진짜 괜찮던데. 허윤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허윤미, 오~ 허윤미 사강대출. 자, BJ 세, 어? BJ 세경 대 BJ 지효. 야, 이, 여기도 세다. 요즘 완전 핫한 BJ 세경님과, 그리고 뭐, 지효님은. 지효. 뭐 꾸준하신. 꾸준하지. BJ고. 제 이상형을 봤을 땐 지효가 좀 더 가깝긴 해. 아, 저는 도시적인 이미지 좋아해요. 예. 네, 제가 예전에 조금, 뭐랄까, 썸 관계했던 여자가 이분 닮았거든요. 이분한테 맨날 얘기했어. 야, 내 그 예전 만났던 닮았다. 실제로 본 적은 지효님만 있는 거죠? 그렇죠. 세경님은 못 만나봤죠. 네. 어, 그럼 지효 씨가 맞겠네요. 지효 좀 약간 이상형에 가깝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다. 자, 4강입니다. 네 명이 나왔네. 예, 이거 고르면 이분하고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뭐 결승까지 가면 저희가 네. 예, 한번 만들어드립니까? 예, 추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J 서윤대 BJ 허윤미. 방송을 위해서 허윤미로 고르면.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아, 그러니까. 아, 둘 다 진짜 괜찮은데. 장단점이 확실하죠, 둘 다. 어? 아니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둘 다 성격 좋고 이쁘고 몸매 좋고 성격이 좋다고요? 그리고 제가 키 크는 좋아하기 때문에 키는 크지? 허윤미가 가깝긴 한데 아, 허윤미 키 크지? 아 성격 제가 여기 최근형 없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있어도 네, 상관없죠. 없어.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계속 시군권에 최군권에 이게 상이 나가지고 최군권에? 최군권 고르겠습니다. 진짜 막상막하야. 그치 그치 진짜 이거는 막상막하라서 어쩔 수 없어. 와 이제 지효님 대 이설님. 와 진짜 막상막하다. 자 키는 일단 지효님이 넘고요. 근데 이설이네 만날 때마다 엄청 잘 대해줘. 이설이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든. 그게 사실 제일 크거든요. 제가 인간성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 하는데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도 연락 안 하니까 이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아 뭐야 이거? 오기나 왜 있어? 오키나와, 오키나와 같은 남자. 사실, 오키나와 너도 이렇게 생겼잖아. 네. 지금 내 이상에 제일 가까운 둘이 생긴 거야. 둘이 근데 키 작잖아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이 형은 몸매를 좀 보네. 아, 몸매는 원래. 두 분의 공통점이 둘 다 비키니를 봤잖아요. 아니, 근데 둘 다 키가 작잖아. 어. 그니까. 아. 치크녀도 안 좋아하네. 아, 치크녀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그게 절대적이진 않지. 아, 키보다는 다른 거. 마지막! 자, 형, 긴장 푸시고. 와, 근데 이거 뭐라고 떨리냐? 뭐죠, 이거? 와, 이거 개 떨린다. 시청자 수 확 느는 거 봐. 와. 아, 내가 더 떨려. 어, 그러니까. 지금. 아. 서윤 매력 발산 한번 갈까요? 오빠 뭐 좋아해? 예? 네? 오빠 뭐 좋아해? 애교? 아니, 섹시요. 섹시? 서윤이. 이 형 몸매 본다니까, 진짜. 아, 진짜? 아, 나 오늘 섹시 이상이 아닌데? 에휴, 나 섹시하지. 서윤이 한번 일어나서. 서윤이가 요즘에, 아, 뭐, 이거저거 많이 연습해요. 뭘 연습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섹시한 거 뭐가 있을까? 웨이브 쪽. 웨이브 쪽? 어리치에 일단 어깨 딱 손 올리고. 이렇게? 야, 그렇게는 안 보이잖아. 반대 손을 올리고. 어. 야, 이거 각도 봐. 이렇게? 오, 야. 어우. 아, 아, 야, 그거 하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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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 그래? 에이! 아, 형, 진짜 좀 즐기라. 예, 네, 즐겨, 즐겨. 다시 한번 해. 제대로 해줘. 매력 발산이잖아요. 이렇게? 오! 오, 좋아요. 자, 매력 발산이 끝났고요. 과연 소희짱 이상형 월드컵, 이 매력 발산이 반영이 됐을까요? 자, 결승! 아니, 왜 또? 왜 5등을 막 떨어뜨리고 막 그러세요? 아, 저 소윤 어렵지.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야, 자, 5초. 생각을 해줘! 4. 둘 다 진짜 비슷한데 3 둘이 막 같은 공간인 거야. 오키나와 같이 오키나와 같이 갔는데 같은 방에 있는데 둘 다 형의 방을 똑똑 두드린 거야. 어 왜요? 오빠 동시에 두 명이 저 오늘 외로워서 그런데요 오빠 BJ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저 아 씨야 아 이거 과연 둘 다 방을 두드렸는데 과연 나는 501호로 갈까 502호로 갈까요? 이설이냐 서인이냐 3 2 1 선택은 서윤! 서윤! 아니 진짜 이거 나 둘 다 비슷한데 아
아니 소윤하고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술도 한 잔 먹어본 적 없고 어, 설이랑은 이설이랑은 몇 번 마셔봤죠? 아, 개인적으로 말고 같이 아~ 뭐 뒷풀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사실 이설 고르려고 했어 더 좀 더 잘 아니까 근데 이제 좀 저 소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 아, 이 형은 뭐요? 그냥 정말 현실적인 남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일단 이렇게 아, 야, 이 새끼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뭐. 있잖아. 그런 걸 왜 얘기해?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이상형 월드컵을 해서 1등 하시는 분께 영상 편지를 드릴 기회를 그래 원래 그게 예정 있었는데 바로 옆에 계시니까 아, 일단 즉석에서 영상 편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네. 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아, 이거 아니야, 잠깐만. 어르시요? 아, 죄송합니다. 어르시요? 아니, 여기 333 터트려줘야 될 것 같은데? 아, 333 터지면 갑니까? 자, 안 가죠. 그건 준비돼 있죠? 자, 3, 2, 1, let's go. 나는 서윤이가 내 볼 때마다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해줘서 참 좋아. 그것 때문에 플러스가 많이 됐어. 그랬어요? 나는 서윤하고 좀 뭐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고, 뭐 술은 뭐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 뭐 좀. 좀. 연락해. 연락해라고 연락한 적이 없잖아요. 너도 없고 나도 없지만. 내가 연락을 하면 연락 안 받을 것 같고 내가 그런 게 있잖아. 아 맞아. 근데 일십 막 이런 거 하면 엄청 상처받거든. 일십 딱 봤는데 답이 안 와. 와 그럼 난 보내기가 참 민망하고 그래. 근데 오빠가 저번에도 근데 우리 없어. 오빠가 저번에 그때 오키나와 갔을 때 연락하라는데 오빠 연락 안 하더라고. 어, 그래? 이제 약간 부담 좀 되고 생일이 바쁜데 이거 터졌냐? 아니 별풍선이야 신경하지 마요 내 풍선이야 그래가지고 솔직히 좀 친해지고 싶고 이런데 요즘 뭐 인기도 많고 부럽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아, 그게 문제야 없거든요. 오빠 그게 문제예요 여자를 사귈 때 아, 그래? 사귈다고요? 아니 여자를 만날 때 그게 문제인 것 같다고 그럼 좀 약간 좀 표현도 많이 하고 카톡도 좀 많이 보내고 들이대볼까요? 그럼 귀찮을까봐 우리는 또 배려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카톡 좀 하면 답장 해줍니까 그러면? 답장은 해주죠 답장은 해주셔요? 네 어, 답장 해주십니까? 말이 왜 이래 이거? 어? 스킨십이면 심리적으로 지금 호감이 어 알았어 자 여기까지 그럼 커피 한 잔 마시는 걸로 네 커피 한 잔 마시는 걸로 오 남자다 알았어 아니 근데 우리 서윤 씨가 약간 이제 힐링을 해주네 역할을 잘해주네 아니 진짜 그런 게 있어 내가 그냥 서윤이 옆에서 고른 게 아니고 네,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 좀 근데 진짜 서윤 씨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메이저 BJ고 인기가 많아서 뭡니까? 아따 이형이 뭐냐 아 모험을 해놓는 거다 이 거지 같은 폰이 모험인데 왜 울려 이 새끼야 나 공식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웃긴 게 밤 10시에 알람 밤 10시에 방송이 되거든요 우리는 프로이기 때문에 진짜 못 살아 근데 이렇게 오늘 좀 약간 내추럴하게 이렇게 방송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데 근데 서유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왜 고르냐 여러 가지 몸매도 좋고 약간 키 크냐 좋아하고 막 진짜 다 좋아하는데 나는 서윤이가 키 작아서 좋아 아 진짜요? 내가 키 컸으면 매력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키 크고 싶은데 맨날 아니요. 만약에 세윤이가 키 컸으면 약간 이런 매력 안 나왔을 것 같아. 나만의 생각인가? 이거 아담하니까, 아담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뭐 아장아장으로 다니는 매력이 게 귀엽지. 있지,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아예 좀 뭔가 좀 이야기도 통할 것 같고, 그치, 또 얘기해본 바, 또 뭐 약간 이제 생각하는 바도 있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지. 뭐 머리가 텅텅 비고, 뭐 맨날 생각 없이 내질르는 그런 스타일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제 좀 선택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아, 자,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죠? 닭발입니까? 카메라 한번 찍어줘야 되지 않아요? 와 카메라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감독님 간다. 와 맛있겠다. 야 이거 좋다. 와 좋다 이거. 세상 좋아졌다. 직접 PD님이 만드신 거죠? 야 직접 만들었다고? 직접 네 직접 다 여기 있는 거 다 세팅을 하신 거예요. 같은데. 자 지금 젓가락이 있는데 젓가락이 생각보다 많지? 이게 뭐예요 네, 이거? 이게 형한테 궁금한 걸 시청자들이 질문으로 만들어준 거야. 야 이런 것도 있네.